자, 이번에는 심도 있는 분석 코너입니다. 이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개장 전에 김영민 매니저가 LG전자 우선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17%나 또 급등하네요. 시작한 가격이 플러스 1%니까 17, 18, 19. 네, 하여튼 뭐 김영민 매니저 대단한 또 뷰를 제시해 주셨고. 자, 이제 심도 깊은 코너 하나 들어갑니다. 2021년도 내년에 한국 경제는 V자형 반등이 가능할까라는 주제고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송원근 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 경제,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요즘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집산이 되고 있는지. 네네. 정부는 뭐 3.2% 정도로 비교적 낙관적 수치를 제시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3.2% 제시를 했고요. 한국은행도 한 3% 정도의 내년도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올해 성장률을 이제 마이너스 1.1%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 수치가 마이너스 1.1% 나오고, 그 다음에 3.2% 수치 나온 게 이제 12월 17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하향 조정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도 보면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어쨌거나 올해에 비해서 글로벌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고 뭐 정부가 이제 확장적 거시 정책을 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수출이 이제 동반 개선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3.2%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정부의 성장률 전망 자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러니까 지금 3차 확산 상황이 일정 수준에서 통제된다는 가정에 기반을 한 것이고요. 네. 최근같이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전망을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겨울 한 3월까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지금 뭐 변종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 속도와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따라서 내년도 경제 성장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한3%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약간 극명하게 대립되는 구도. 그러니까 내수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반면에 수출은 견뎌주고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도 이제 긍정으로 잡아놓은 것 같긴 한데 네네. 수출과 이제 재정 확대 이런 예. 식으로. 하지만 변수는 역시 백신과 코로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안전 한 백신을 추구하는 반면에 또 이제 배포 속도, 네. 접종은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반론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전반적인 요구나 바람은 빨리 백신이 빨리 보급이 돼야 된다 하는 네. 그런 요구가 강한데,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안전성에 많이 강조를 하고, 이게 접종의 속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 보급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죠. 시급성에 비춰볼 때는 조금 현 상황에서 적절한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네. 지금 백신이라는 게 이게 너무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안전한 것이냐, 이게 좀그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백신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네. 그전에 이제 메르스도 이제 비슷한 바이러스였고요. 사스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인플루엔자와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볼수 있는데, 한 5년 전부터는 그 백신에 대한 개발 연구 노력이 있어 왔던 거고, 지금 뭐 당장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제 몇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 단계에서 검증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 이외에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의 그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가면서 백신을 보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고 3상 임상시험을 거쳐서 개발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백신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백신은 임상 단계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내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제 안전성은 굉장히 중요가 답보돼야 되지만 네. 이제 우려하는 바는 백신을 빨리 보급해가지고 백신을 네. 접종했다 그러면은. 또 마스크를 벗고 네네. 막 유동할까 봐 네네, 그래서 다시 재차 확산이 되거나 통제 불능으로 넘어갈까 봐를 우려하는 것은 아닐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신이 충분히 보급이 돼야 되고 국민의 상당수 한 70%에서 90% 정도는 면역이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예. 상립됐다는 게 검증이 돼야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럴 때만이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완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얀센이라든지 화이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백신 계약 사실은 이제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백신 보급이 되고 코로나가 좀 안정되는 시기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네네.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모델링을 해보는 그런 학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데이터들은 언제쯤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던가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얀센, 3분기 화이자 이렇게 이런 순서로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2, 3분기에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보급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2분기 말 혹은 3분기 초 요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5, 6월이라든가 6, 7월 정도까지는 국민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럴 때만이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그 제약사들의 공급 능력 공급 능력이라는 것이 생산을 확대하는 능력이 되겠죠. 생산을 확대하는 능력에 대해 있어서는 그렇게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백신 수요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죠. 1분기 내지는 2분기, 3분기 이렇게 예를 들면 2분기에 얀센을 도입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2분기 말에 도입할 거를 2분기 초까지 좀 앞당기는 이런 노력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당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능력을 발휘를 그렇죠.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GDP가 만약에 국내 총 생산이라는 것이 상승한다고 속보가 하나 좀 등장했어. 예, 예, 예. 네. 당국이 오늘 지금 막 나왔는데 9시 32분발 속보고요. 영국발 입국자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뭐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큰 악영향을 주거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자 일단은 네 영국발 입국자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왔군요. 내년도 GDP가 상승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네네. 이제 기저 효과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재정을 통한 그런 효과라든지 뭐 부채 효과라든지. 네. 이런 약간 착시적인 부분도 없잖아 했을 텐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은 의미가 없다.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내년도에 주목해야 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내년도 GDP 성장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여지고 뭐 정부에서는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조금 전에 고용을 얘기하셨는데,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이제 지금 올해에는 고용이 마이너스 22만 명, 고용이 감소가 됐지만, 네. 내년에는 이제 15만 명으로 증가를 할 걸로 이제 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만 명 증가는 사실은 22만 명 감소하고 15만 명 증가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15만 명 증가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고용이라는 게 이제 경기 후행적인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이제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이제 내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수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내수는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안정세에 따라서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내년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백신 보급이 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은 이 경기 회복기에 가면은 상당히 그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거리두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 나갔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 이것이 이제 백신 보급 상황하고 관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어느 정도 그 증가 회복을 하느냐, 그다음에 내수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용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뭐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글로벌 그 교역 내지는 글로벌 경제의 반등에 따라서 상당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고용 촉진을 위한 마중물을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이 재테크 수단으로는 주식 투자가 각광을 받을 것인지 부동산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최대 투자처는 역시 주식 시장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근데 뭐 아무래도 경제 반등에 따른 주가 상승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경기 민감주들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내년도 되면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동성 효과가 있었는데 유동성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자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전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기 민감주가 좋을 것 같지만은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 시장으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신산업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한국 경제 V자형 반등이 가능할까? 일단 조심스럽지만 뭐 코로나 변수가 있어도 기대는 좀 해볼 부분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 전 부원장 송원근 부원장께서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